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저는 앙코라토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CMDB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인 에피소드 22편에 이어 이번 영상에는 창고형 매장인 마쿠르에서 판매하는 생선과 고기류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자이신 분은 짧은 영상이니 끝까지 다 봐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생선 코너로 왔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연어를 참 좋아합니다. 본보시네 좋다는 가물치도 있네요. 이건 뭘까요? 바로 개구리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엄연한 고기입니다. 혐오식품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거미 새우도 보이네요. 이제 육류 코너로 가볼까요? 닭 부속물도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닭 손질도 즐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은 돼지머리예요. 여기가 한국은 아닐 텐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조미료도 좋아합니다. 라면 코너인데요. 역시 어디서나 한국 라면이 인기네요. 주류 코너입니다. 한국 식초에 쌈장, 된장, 고추장도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뭐 사지도 않은 것 같은데 100달러가 넘었네요. 참고로 캄보디아는 미국 달러와 캄보디아 화폐인 리엘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잘 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